저는 인지심리학자로서 주로 기억과 정서정보 처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. 통상 실험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fMRI 연구 기법이나 뇌파 연구 기법을 적용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일반 대중에게 무엇인가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생각, 그런 즐거움 때문에 이 강의를 해보기로 했는데, 막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. 이게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과 달리 이런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도 대단히 다양하고 또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의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 수업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또 들어보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또 다음 강의를 구성해 나가는데 참고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30년 넘게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재직을 하다가 여러 해 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그동안 몇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해보지를 않아서 오늘 참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뜻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정서심리학 분야는 사실 심리학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 정서심리는 특히 신경과학자들의 굉장히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. 그런데 이 신경과학적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어떤 생리에 관한 생물심리학적인 신경과학적인 그러한 지식이 요구되는데 가능한 한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가장 쉽게 최소한으로 이용하면서 우리의 관심사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마침 상담 심리 쪽에 관심이 있거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강의는 실제 프랙티컴 응용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정서 조절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. 정서에 대해서 훨씬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것이고 저의 학문적인 오리엔테이션도 프랙티컴 이 현장 응용에는 있지 않습니다. 그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. 지금 이 강의의 제목이 정서의 심리학 부제로 부정정서와 자의식 정서로 되어 있는데요. 일단 지금 이번 강좌에서는 부정정서를 주로 다룰 것입니다. 이 부정정서에 대비되는 긍정정서는 추후에 별도의 강의로 제가 구성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의식 정서를 함께 포함시켜서 다루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은 심리학 외적인 사회학이랄지 철학이랄지 이런 분야의 임플리케이션을 제 능력 닿는 한 접목시켜서 살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오늘 그 강의는 정서의 본질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. 어떤 강의나 사실 서론 부분이 제일 어렵고 그리고 사실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. 그 점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처음에 정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연구 방법이나 측정 그리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정서 이론들 몇 가지 그리고 우리가 정서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그리고 정서에 대해서 진화론적인 관점과 거기에 대비되는 문화적인 구성적인 관점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첫 주 강의 분량을 너무 의욕적으로 잡아가지고 아마 원래 계획의 한 절반 정도나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룰 가능성이 많겠습니다. 제가 그 먼저 그 이 강의 개요를 어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강의 개요에서 유튜브에서 그 두어 개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 이야기가 로봇이 정서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. 지금 여기 지금 그 URL 주소가 있어요. 이것은 사실 그 10여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올라와 있던 유튜브인데요.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로봇이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러한 정서 정보 처리 능력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하고 이러한 능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. 아무리 뛰어난 로봇,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정서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은 궁극적으로 정서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? 도대체 정서의 본질이 무엇인가?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로봇의 정서 능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또 다른 그 유튜브로서 제가 유명한 SM이라고 하는 환자를 다룬 또 유튜브를 그 소개를 했었는데 이 SM은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 드러났는데 특히 이 사람에게서 그 중요한 장애로 밝혀진 것이 정서 정보 처리 능력의 상실입니다. 특히 공포라고 하는 정서를 탐지하고 이해하는 데 결함이 있는 여자분이었습니다. 이 SM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우어바우 위대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SM은 바로 이제 이러한 장애 때문에 전혀 뭐 낯선 장소랄지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공포감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. 이 SM에 대해서 뛰어난 신경과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공포 정서의 신경학적인 기원을 토대를 밝혀왔는데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우리가 나중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지금 공포 정서의 통제 중추로 통상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편도체라고 하는 뇌 구조물입니다. 지금 여기 우리가 뇌를 이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사진,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사진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여기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편도체입니다. 그런데 이 SM은 바로 이 편도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공포장애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, 이 편도체는 지금 여기서 아미그달로이드 바디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, 이 편도체는 이 변연계라고 하는 림빅 시스템, 이 변연계라고 하는 구조의 중요한 한 부위입니다. 우리가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뇌 구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연계입니다. 추후에 이 변연계와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. 결국 이 SM이라고 하는 이 환자의 이 우어바우 위대 질병은 우리의 정서가 신경학적인 기초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강한 정서적인 경험이 그렇지 않은 정서적인 경험보다 추후에 기억이 훨씬 더 잘 되는가, 이것도 아주 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강한 정서가 기억을 강화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,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, 이와 이제 관련해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억 현상이 flashbulb memory, 섬광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.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강한, 뭐 쉽게 말해서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을 목격을 하면은 나중에 수년 후에, 심지어는 수십 년 후에도 그때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기억해내는 경우를 우리가 이 섬광기억, 마치 사진의 그 플래시를 펑 터뜨렸을 때 순간적으로 주변 사물들이 굉장히 자세히 보이는 이제 그런 것에 빗대어서 섬광기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, 이 섬광기억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 가운데서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입니다. 이 챌린저호는 1986년 1월 28일 케이프 우주센터를 이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되었는데, 그 당시에 이 장면을 미국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 우주왕복선에는 특히 최초로 우주왕복선 사상 최초로 민간인으로서 크리스타 맥컬리프라고 하는 여자 교사가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, 물론 이 교사는 여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강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챌린저호가 우주센터를 이륙하자마자, 지금 여기 이 사진에서 여기 뒤에서 왼쪽 두 번째 이분이 크리스타 맥컬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도합 이렇게 일곱 명의 우주인들이 이 챌린저호에 탑승하고 있었는데, 이륙하자마자 이렇게 이륙이 시작됐는데, 수많은 그 관람객들이 바라보는 현장에서 상공에서 이 챌린저호가 연기를 품으면서 폭발을 했어요. 그래서 순식간에 이 일곱 명의 우주인 모두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고,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미국의 우주왕복선 계획이 3년 가까이 중지되기도 했었죠.
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, 특히 미국인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이 TV 화면을 보았는가를 몇 년 후에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해내더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삼각기억에 대한 인지심리학자들의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과연 이 삼각기억이 일반적인 기억과 구분되는 독특한 그러한 기억현상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뚜렷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지금 현재에는 삼각기억도 일반적인 다른 기억과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현상이다 라는 것이 그 주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정서 강도를 조절을 해서 아까 살펴보셨던 공포와 관련된 편도체의 활성화를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서 이제 2000년에 수행된 켄리와 그 동료들의 연구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fMRI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했는데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fMRI 스캐너죠. 여기에 이제 실험 참가자가 들어가고 이 켄리 등의 연구에서는 IAPS,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이라고 하는 이 사진 자극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여기에 IAPS 이 사진 자극들의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이 사진 자극은 약 1100여 개 정도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각각의 사진들의 정서적인 특성들이 모두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자극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었는데 이 켄리 등은 이 스캐너 안에서 있는 이 실험 참가자에게 이 정서적인 그림 자극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각각의 그림에 대해서 그 정서적인 강도를 1부터 4 중에 하나로 그 반응하도록 했습니다. 보통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실험 참가자가 이제 스캐너 안에 누워 있을 때 그 손에다가 버튼 스위치를 쥐어주고서 그 지시에 따라서 그 스위치 중에 하나를 누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정서적인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1,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4 이렇게 눌러서 반응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이러한 그림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도중에 이 실험 참가자의 뇌 활동을 스캔을 했죠.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. 이 여기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정서 강도의 정도가 아니그달라 편도체 활성화와 상관되어 있다. 자, 지금 실험 참가자의 이 뇌의 관상면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것을 우리가 관상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편도체입니다. 이 편도체의 활성화 정도를 fMRI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분석한 결과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 가로축에 보시면은 1부터 11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이 fMRI 그를 사용해서 그 뇌 활성화를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볼드 시그널이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 번씩 촬영을 합니다. 뭐 일반적인 사진 찍는 것도 똑같아요. 빡 때리고 빡 때리고 빡 때리고 이런 식으로 몇 초 간격으로 그 뇌 활성화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이 스캔 그 순서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지금 이 세로축에는 이 퍼센트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fMRI 그 시그널 강도를 세로축에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노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보시면은 스티뮬러스 프레젠테이션 피어리드 자극이
그러니까 IFS 그림 자극이 제시되는 그 시간입니다.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어떤 그림 자극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가장 약한 강도 1이라고 표시를 했고 또 2라고 반응을 했고 3이라고 반응했고 4라고 반응을 했고 이렇게 각각 그 반응한 그 반응 유형에 따라서 1이라고 반응한 그림 자극들을 볼 때의 활성화 경로를 전부 합해서 평균을 낸 것, 또 이 1을 평균을 낸 것, 3 반응에 대한 것을 평균을 낸 것,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죠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결과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은 1번보다 2번이 그리고 그것보다 3번, 4번 순서로 이 아미그달라, 이 편도체에서의 활성화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는 이제 너무 자세히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뺀 내용이 있는데 추후에 며칠 후에 이 실험 참가자들을 다시 실험실로 불러서 그 당시에 보았던 그리고 또 보지 않았던 사진 자극들에 대해서 기억 검사를 수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보았던 사진 자극과 보지 않았던 사진 자극을 하나씩 제시해 주면서 본 것인지 보지 않았던 것인지 판단하게 했을 때 이 기억 정서 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했던 이 4번 이렇게 반응했던 그림 자극들에 대한 기억이 나머지 그림 자극들에 대한 기억보다 훨씬 더 우수했습니다. 즉, 정서적인 강도가 강할수록 편도체 활성화 수준도 높았고, 추후 기억 수행도 우수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.